나는 반반 디자이너다. 제가 이제 CDR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원래 출발은 조영재 디자인 연구소, 그래서 조 디자인 리서치라고 하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는데, 87년쯤에 코디네이팅 드림즈 앤 리얼리티라고 하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라고 하는 명칭으로 저희가 바꿨죠, 슬로건. 그래서 그게 저희 회사의 모토이자 저희의 디자인 철학.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디자인 철학도 그렇게 됐는데, 그 현실과 이상의 조화라는 게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물론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현실 타협? 또 이쪽에서 보면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 거기에 너무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균형 있는 솔루션을 내는 것이 저희의 디자인 방향이기도 하고 디자인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40개가 넘는 계열사, 글로벌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는 데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오는데, 뭐 이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한 흔치 않은 경우가 되겠고요. CJ 같은 경우는 좀 리뉴얼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해가져왔던 거를 다시 국내에서 했던 프로젝트고, 또 그 CJ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뭐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가 식품 쪽에서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브랜드 아이서울요, 그리고 서울의 상징 해치서울, 그걸 저희가 좀 해드렸고, 그리고 서울 쪽에서 했던 장소 브랜드들, 뭐 서울 동물원, 그 다음에 서울 역사박물관, 그 다음에 DDP 여기 이 장소, 뭐 이런 서울시와 연계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있고, 그리고 특히 뭐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매일같이 느끼는 서울 지하철, 그러니까 서울 교통공사 거를 저희가 했죠. 그 전에 서울 메트로를 저희가 했고, 서울 교통공사 것도 저희가 했고, 그리고 뭐 서울 디자인 재단 쪽과 연계됐던 브랜드들, 뭐 지금 하고 있는 서울 디자인 어워드, 그 전에 휴먼 시티 디자인 어워드나 뭐 디자인 올림피아드 같은 거,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했고요. 저희 회사가 서울과의 연관으로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 설립자 분이 서울 올림픽을 총괄하셨기 때문에 서울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 CDR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뭐 청계천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 DDP를 저희가 만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처음 컨셉과 진행 컨셉이 달라져 있고, 브랜드 디자이너에게서 우리가 정체성을 정리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연도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선행된 모든 정체성 연구가, 연구는 많이 했는데 결론을 안 내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이 나야지 뭐 디자인 작업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정체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해결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고요. 글로벌을 어떻게 보느냐, 세계에서 한국으로 볼 것이냐,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는 컨셉으로 볼 것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 두 컨셉이 좀 많이 초창기에 좀 혼선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데 어려웠고, 처음에는 한글과 한국의 창조성을 좀 더 부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명칭이 이제 그래도 글로벌한 DDP로 정리를 하는 그 과정이 제일 어려웠고요. 사실은 서울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모범이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공공성 아주 일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고민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서울만이 갖는 고민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제가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일도 있고 또 그중에서 좀 특수하게 이제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브랜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브랜드는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관계가 없으면 브랜드라는 거 필요가 없고 뭐 누가 알아줘야지 브랜드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브랜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브랜드라는 건 중요하고 디자인은 결국에 그 시민들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기, 물 다음으로 디자인 그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 마지막의 단계가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할 때는 나의 어떤 성공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고민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요즘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젊은이들이 그 선택적 실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취업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취업을 안 하면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의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가능해졌고 많은 어떤 기술 발달로 인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들이 이제 많아졌죠. 그렇지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돈벌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